그래서 이해된다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머리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에 대한 그런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고. 안녕하세요. 노랑잠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원자에서 인간까지. 김상욱 작가가 쓰셨고, 이분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물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김상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쓰셨고, 바다 출판사에서 금년 5월 26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산이죠. 이거는 아마 몇달 됐습니다. 몇달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하셨다는 걸 보고 무슨 책이길래 이 책을 추천하셨을까 싶어서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하셨다는 책을 사서 읽어본 게몇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김상욱 작가의 책은 그 전에 한두 번 읽었었는데 그래서 읽어서 이분의 작품이 어떤지 아니까 이 책이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던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하긴 했어요. 왜 하필이면 책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윤동주의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왜 패러디해서 책 제목 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당연히 작가도 왜 사람들이 이런 제목을 썼는지를 궁금해 할 테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랬죠, 좀. 아, 어려서부터 알고 왔던 이 시를 이시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좀 놀랐다라고까지는 그렇고 그럴 수도 있네라고 고개를 좀 끄덕였던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한 2, 3년 전쯤부터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분야의 책도 좀 해서 과학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뭐 양자역학은 그렇다며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다. 양자역학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읽으면서도 되게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정말 일반인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작가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단지 뭐 글을 재밌게 쓴다 정도가 아니라 물리학을 하는 분이 우주, 인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이런 책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까지 느껴지게 이렇게 썼다는 게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라면 되게 딱딱한 느낌인데 이분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보면 되게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책도 딱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쉽죠. 쉽게 쓴 책이고요. 뭐 쉽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필히 등장하게 되는 뭐 공식이라던가 또는 양자역학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좀 어렵고 좀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도 없진 않죠. 제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자역학에 대한 농담 같은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당신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에 이 말이 정말로 양자역학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온 우주를 조망하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책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해된다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머리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에 대한 그런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책은 작가가 좀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책 두께도 제법 두껍거든요. 두툼해요. 이게 좀몇 페이지로 되어 있냐면, 페이지 넘버링으로 한번 보자면, 400페이지 넘습니다. 403페이지까지 찍혀 있거든요, 인쇄가. 요즘 나온 책들 치고는
꽤나 두툼하죠. 제가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는 다른 책하고 비교해보자면,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책두권 두께가 엄청 차이 나죠. 거의 두 배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처음에는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이야기가 제목 그대로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근원 물질, 우주, 생명, 그리고 인간. 딱 제목 그대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뭐냐면, 이 책이거든요. 이 책도 이제 영상 남길 건데, 유시민 작가의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인데, 이 책, 그 유시민 작가가 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리고 천재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그런데 김상욱 작가의 책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다 읽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못하고 갸웃갸웃거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라는 위안을 삼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책을 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긴 하지만 책의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뭐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천재가 아무리 똑똑하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일반인들이 그걸 다100%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테니까요. 네.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일반인들 대상보다 쉽게 풀어 썼다는데 이 책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라고는 고민을 좀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읽은 책이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이 책에서 과학자들은 천재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는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지금 노령이신 우리 집 강아지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짖네요. 그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한 문장들을 몇 군데만 소개,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의 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정말 100만 프로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문장이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은 나는 특별하다라고 믿고 살아왔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해서 인간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들이 점점 이제 바뀌어나가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는 제가 아마 종교를 포기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거든요. 며칠 전에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나는 독실한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인간을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우주에 우리 같은 존재가 없다면, 우리 이외에 더 생명체가 없다면 그큰 우주가 얼마나 낭비냐라고 했다고 하죠. 저는 사실 그게 야, 저분도 되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생각 좀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우주의 존재가 이유가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생명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설령 이 우주에 생명체가 더 없다고 해서 우주가 낭비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소개한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즉,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우주에 정말 크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목적이나 이유는 없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10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신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기 위해 만들어낸 궁극의 상상력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문장, 역시 이제 마찬가지. 앞서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3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석이 귀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석의 색이 아름다운 것은 소량의 불순물, 금속 원자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세상 만물이 모두 몇 종류 되지 않는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74페이지에 되게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요한 것은 위치다. 작가의 의도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위치는 어디쯤이지? 사회적인 위치,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친구 사이에서 위치, 나는 어디쯤 자리를 잡고 있을까? 결국 우리는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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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구나. 내 위치가 잘 선택되어서 잘 선택한 위치일까? 더 나은 위치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37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간의 문명은 여전히 가축이라는 노예 동물에 의존한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라는 새로운 노예가 생겼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특별한 형태의 노예일 것이다. 이 문장을 다르게 말을 하자면, 인간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런 표현 있죠? 개나 소나. 근데, 개나 소나 다할수 있는 일을 인간은 못해서 꾀를 부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개나 소는 먹이고 재우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 귀찮으니까,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 얘기는, 난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런 명령만 하고 살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거죠. 내가 인간이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AI에게 잡아먹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사색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강아지가 무지하게 시끄럽네요. 김상욱 작가가 쓰고 바다 출판사에서 출간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